안녕하세요. 인천 주안북 초등학교 교사 최보인입니다. 저는 이번에 2022학년도 1학기에 실시했던 주제중심 프로젝트 수업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진행한 주제중심 프로젝트 수업은 마을연계 교육과정으로 운영이 되었는데요. 제목은 경제는 어렵지만 부자가 되고 싶어입니다. 이 제목과 동명의 책이 있는데요. 이 활동이 끝난 다음에 온책 읽기를 그 책으로 하기 위해서 제목을 이렇게 지어 보았습니다. 본격적으로 한번 소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올해 아이들과 함께하는 수업을 꿈꾸면서 프로젝트를 두 가지를 생각을 했는데요. 하나는 교과 시간에 이루어지는 주제 중심 프로젝트 수업이었고요. 두 번째는 방과 후에 이루어지는 공부 없는 공부방 수업이었습니다. 주제 중심 프로젝트 수업은 한 학기에 2회씩 총 4번을 진행할 계획에 있었는데요. 두 번은 아이들이 살고 있는 곳을 배우도록 마을연계 교육과정으로 구성을 해보았고요. 나머지 두 개는 아이들이 살아나갈 곳을 배우는 동아시아 시민교육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방과 후에 이루어지는 프로젝트 수업은 공부 없는 공부방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아이들이 남아서 공부를 한다는 거가 좀 내가 너무 많이 부족해서 나머지 공부를 한다는 생각이 강해서 좀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착안을 해서 공부 없는 공부방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단순히 국어나 수학, 영어 같이 교과 공부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나에 대해서 생각을 해서 나의 강점과 약점을 생각하고 강점을 더 키워볼 수 있는 활동도 생각해보고 약점을 더 강화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을 해서 스스로 실천 방안을 마련하고 실행해보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이건 현재 지금 저희 반 아이들이 5명이 같이 실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이제 주제 중심 프로젝트 수업을 조금 더 자세하게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프로젝트 수업을 생각을 하고 아이들과 함께하는 수업을 꿈꾸면서 총세 가지를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학생들의 관심에서 주제를 찾는 거였습니다. 지금 여기, 그리고 우리가 관심 있는 것에서부터 배움이 시작되어야 진짜 아이들이 흥미 있게 배움을 유지할 수 있었고, 또 그로 인해서 본인들이 이 목소리를 내고 수업에 참여하는 게 훨씬 더 적극적으로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주제 찾는 것에서부터 학생들의 관심에서 찾고자 생각을 해봤고요. 그로 인해서 학생들이, 저희 반 학생들, 그리고 저희 학교 학생들이 가장 관심이 있었던 거는 뭐니 뭐니 해도 경제,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주제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주제에서 시작된 목표를 단순히 이걸 전체적으로 계획하고 기획했던 교사 혹은 학생들하고만 목표를 공유하는 게 아니라 그 학생의 가정, 그리고 이게 마을연계 교육과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마을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도 함께 이 목표를 공유하고자 하였고요. 그래서 어떤 우리가 지금 마을연계 교육과정을 합니다. 주제중심 프로젝트 수업을 합니다. 라고 하는 단순한 것보다는 우리가 이 수업을 통해서 배우고자 하는 게 이것입니다. 라고 하는 목표를 확실하게 공유하고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실행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했는데요. 하나의 수업 단위를 학생들이 직접 계획해 보는 것도 괜찮고요. 혹은 수업을 진행을 해 나가면서 아이들이 좀더 추가로 이런 활동을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여지를 남겨두고 시작을 했었고 실제로 진행을 하면서 학생들이 좀더 어떤 활동을 확장시키길 원해서 확장을 했던 경험도 있습니다. 좀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이제 아이들의 관심으로부터 돈, 경제라고 하는 주제를 끄집어냈다면 이 주제를
교육과정과 만나게 하는 그 부분이 필요했는데요. 국가교육과정, 동시에 교과교육과정 속에 이 주제를 어떻게 녹여낼 것인가를 고민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먼저 주제활동을 구상을 먼저 했는데요. 성취 기준과 전혀 상관없이 이 돈, 경제라고 하는 주제를 놓고 보았을 때 교사가 가르치고자 하는 것. 어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아이들이 최종적으로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일종의 최종 목표를 한번 정해보는 거였는데요. 저희는 이제 고장과 경제를 같이 결합을 해서 생각을 해보았고요. 동시에 학생들이 흥미있어 할 만한 것. 학생들이 재미있어 할 만한 활동들을 정말 그냥 브레인스토밍 하는 식으로 자유롭게 막 구상을 해서 경제할 땐 아이들이 이런 거 좋아할 것 같지 않니? 이런 거 괜찮겠더라. 예전에 해봤던 이런 거 좋더라라고 해서 그냥 막 마구잡이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취 기준 분석을 했는데요. 이제 모든 교과를 갖다 놓고 어느 정도의 이제 내용은 좀 파악이 되어 있는 상태니까 성취 기준을 분석을 했는데, 과연 우리가 어떤 성취 기준이 있으면 이 성취 기준에서 꼭 가르쳐야 되는 건 뭘까? 이 성취 기준이 있었을 때 나라면, 내가 교과서를 쓰는 사람이라면 내가 이 성취 기준에서 무엇을 가르칠까를 생각을 하면서 교과서 없이 활동을 한번 구상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활동과 우리가 앞에서 생각했던 주제 활동 구상하기 위해서 나왔던 활동들이 좀 일치되고 조율되는 이런 부분을 통해서, 아, 그러면 이 성취 기준을 통해서 가르치고자 하는 게 우리의 주제랑 잘 맞겠다라고 생각하는 성취 기준을 선택을 해서 몇 가지 성취 기준을 추출을 해낸 거죠. 그래서 이제 추출해낸 성취 기준이 이렇게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딱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 저희가 이 경제, 돈이라는 걸 통해서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겠다. 아이들이 이거를 배우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목표는 여기 나와 있는 우리 고장의 상점을 통해 합리적인 경제 활동에 대해 알수 있다였습니다. 일단은 우리 마을 연계였기 때문에 우리 고장의 상점이고요. 우리 고장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제 체제가 뭐 자유 경쟁 이런 것보다는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합리적인 소비자로 잘 성장할 수 있는 것이 경제를 배우는 가장 중요한 목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합리적인 경제 활동에 대해서 알수 있고 아이들이 그렇게 합리적인 경제 활동을 하도록 우리가 유도를 해주자. 라는 식으로 해서 이렇게 목표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국어, 사회, 도덕, 미술, 그리고 창의적 체험 활동까지 해서 이렇게 성취 기준을 뽑아 보았는데요. 옆에 나와 있는 단원이랑 같이 생각을 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마침 사회는 딱이 단원이 경제 단원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소단원 한 부분을 통째로 가지고 왔고요. 국어는 3단원이 매체 자료를 활용해서 효과적으로 발표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서로 발표하는 활동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국어 3단원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술 같은 경우는 성취 기준이 미술 활동의 타 교과의 내용 방법 등을 활용할 수 있다. 라고 했기 때문에 발표 자료 만들기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서 미술을 가지고 왔고요. 도덕도 봉사의 의미와 중요성을 알고 주변 사람의 처지, 이게 우리 마을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우리 마을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할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 위해서 이 도덕을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성취 기준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정리를 해 보았고요. 그러면서 저희가 항상 생각했던 거는 학생의 모든 활동의 최종 목표는 학생의 배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우리의 삶을 배우게 하는 거, 이 학생들의 배움을 목적을 해야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성취 기준을 이제 추출해냈으면 어느 정도 저희가 머릿속에 활동들이 구상이 되어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이 활동을 좀더 정년해 가는 과정에서 저희 교사들이 좀 포커스를 맞췄던 부분은 바로 이 삼각형 가운데 있는 학생의 흥미입니다. 학생의 흥미를 주안점에 두고 거기에 교사
강사의 의도와 성취 기준, 그리고 교과서의 활동을 집어넣는 것까지 한번 이렇게 두루두루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학생의 흥미에서 초점을 잃지 않도록 하는 게 이번 프로젝트 수업의 가장 큰 목표였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최종적으로 추출을 해낸 부분인데요. 이거는 사실 이 활동은 이 부분은 굳이 필요하지 않기도 한데, 간혹 교과서에 뭐이 성취 기준 뭐 7단원의 성취 기준에서 가지고 왔어요라고 하면 나중에 막상 그 7단원을 배워야 되는 시기가 됐을 때 시수표나 진도표 같은 거 정리할 때나 혹은 그거를 막상 딱 그때 가르쳐야 하는 순간 차시가 안 맞는 부분이 생기잖아요. 저희는 일단은 차시를 맞춰야 되는 부분은 생기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정리를 해서 다음번에 그 단원을 가르칠 때 조금 더 편안하고 수월하게 가르칠 수 있도록 저희가 했던 방법인데요. 사회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다한 소단원을 그대로 가지고 오면서 별 문제가 없었고요. 사회랑 국어 같은 경우는, 도덕 같은 경우는 이 성취 기준에서 원래 배정된 차시가 4차시가 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 4차시 자체로 뭔가 활동할 거리가 많았기 때문에 이 성취 기준에 관련되어서 차시 수를 빼오는 건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담임 재량수는 증배를 해서 이 부분의 단원을 증배를 해서 저희가 2시간을 마련을 했고요. 미술 같은 경우는 7단원이 2학기에 있는 거였어요. 저희 교과서 진도표 상으로는. 그런데 그 중에서 6차시 중에서 인형극 꾸미기 부분이 인형극을 꾸며서 발표하는 게 이게 국어의 발표, 그리고 이거를 만들기 위한 발표자료 만들기, 이런 게좀 약간 연계가 된다라고 해서 인형극 꾸미기 활동은 하지 않고 이걸로 넣자라고 해서 이 인형극 꾸미기가 선택이 되었다고 하는 건 나중에 교과서로 왔을 때이 부분의 차시는 그냥 무시하고 갈수 있게 저희끼리 이제 교사들 사이에서 좀 정리를 한번 해본 거였는데요.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제 6학년 선생님들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었는지 조금은 더 빨리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실향이랑은 그 진도표나 그 시수표에서 크게 어긋나지 않을 수 있도록 한번 정리를 해놓고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정리가 된 활동입니다. 저희가 프로젝트 수업이 진행이 되기 전, 일주일 전부터 이거를 게시를 해놓고 학생들과 계속 이야기를 나눴고요. 프로젝트 수업이 계속 진행되면서도 이 판을 중심으로 해서 브레인스토밍을 하고 자료 정리하고 하면서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경제는 어렵지만 부자가 되고 싶어 라고 하는 그 제목에서 첫 번째 소주제는 나는 어떻게 부자가 되는가 였습니다. 이거가 교과서에 있는 걸로 보게 되면 개인의 소득과 소비로 생각을 할수 있겠는데요. 이때 개인은 역시 마을의 상점, 마을의 가게를 이용해서 하나하나의 가게가, 하나하나의 상점이 한명 하나의 개개인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가게는 어떻게 돈을 벌고 어떻게 돈을 쓰지? 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개개인의 소득과 소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합리적 선택 방법이 교과서에는 텔레비전을 막 여러 개를 두고 조건을 준 다음에 어떤 텔레비전을 선택할 것인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부분을 저희는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합리적 선택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본 다음에 합리적 선택을 할수 있게 합리적 소비를 경험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별로 교사들이 모든 한 4명, 5명 이렇게 되어 있으면 10,000원씩을 줬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아이들이 모듬원이 만족할 수 있는 합리적 소비를 하고 와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6학년이어서 용돈이, 개인 용돈이 많다 보니까 용돈을 좀더 써도 되냐라고 이야기가 나와서 10,000원을 초과하는 건 절대 안 되고 10,000원보다 적게 딱 10,000원에 맞춰서 써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아이들 활동을 했는데요. 어떤 거는 이 활동을 하게 되면, 이거를 사게 되면 다른 거를 살수 없게 되는 그런 기회비용에 대해서 좀더 확실하게 알수 있었고, 합리적 선택이라는 게 결국 많은 사람들의 만족을 위해서
하게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아이도 좀더 확실하게 딱 느낌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게는 어떻게 부자가 되는가라고 하는 소주제에서는 기업의 경제 활동을 알아보게 되었는데요. 이건 가게를 면담을 하면서 기업이 어떤 식으로 경제 활동을 하고 어떻게 경쟁을 하는지 조금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면담 내용을 바탕으로 가게 홍보물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 가게 홍보물을 나중에 네 번째 소주제에 6학년 모두가 부자 되기 위해서 홍보물을 가지고서 6학년 모두에게 홍보를 하고, 그리고 그 홍보한 가게에 대해서 마음에 드는 가게를 선택을 해서 가게 쿠폰을 가지고 가서 이제 또 마을의 가게를 직접 아이들끼리 이용해 보는 그런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부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거는 마을과 관련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봤던 부분이었는데요. 윤리적 소비, 공정한 경쟁에서 더 나아가서 골목식당, 우리 동네 구석구석에 숨어있는 골목식당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 그리고 그곳이 만약에 장사가 잘안 된다면 어떤 부분 때문인 건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고, 공정한 경쟁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네 번째 소주제, 6학년 모두가 부자 되기 위해서 아이들의 목소리를 저희가 들을 수 있었던 것이, 원래는 소주제의 제목은 6학년 모두가 부자 되기였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이걸 진행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걸 하고 있다, 우리 6학년이 이런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걸더 널리 널리 알리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6학년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 1학년부터 5학년까지 모든 학생들에게 다 홍보를 하고, 다 가게 뭐 쿠폰을 막 증정하고 하는 그런 활동을 원해서 저희가 그런 활동까지 같이 계획을 해서 진행을 할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어떤 활동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학생들이 직접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더라고요. 이 활동이 너무 재밌고 좋다 보니까 자기들이 막 의견을 내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어가 있는 프로젝트 수업이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구성원 모두와 목표를 공유하는 건 역시 중요했는데요. 동학년 교사와 6학년 학생뿐만 아니고 학생의 가정, 그다음에 마을의 가게까지도 안내문을 보내고 계속해서 협조를 요청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정통신문과 함께 아이들이 면담을 가거나 이용하게 되는 가게가 있다면 이렇게 홍보물을 만들어서 보내면서 협조와 함께 아이들의 배움에 많은 관심 과 협조를 부탁드리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활동을 하고 났더니 전체적으로 이제 6학년 아이들이 이 배움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게 되었는데요. 먼저 아이들의 이제 그 마지막 결과를 쭉 모아봤을 때 아이들이 일단 이 배움을 굉장히 즐거워하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배움이 즐겁다 보니까 학급 세우기라든지 학생 지도까지 연계되는데 굉장히 원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즐거운 배움은 단순히 배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아이들의 생활 전반에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아이들이 배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 이야기는 뭐였냐면, 배움은 함께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2년 동안의 코로나로 인해서 아이들이 학교에 잘 오지도 못했었고 모든 활동을 거의 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배움이라고 하는 게 함께 한다는 것, 모든 활동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잘 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래서 처음에 모였을 때는 그냥 싸우기만 하고 꼭 어떤 모든 아예 어떤 의견도 내지 못하고 그러고 있다가, 이게 점점 아, 나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여기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안 되는구나, 이걸 깨달으면서 아이들이 아, 이게 함께 하는 거다, 배우는 거는 수업 시간에는 같이 뭔가를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거를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나눴고, 그러면서 이 마지막 결과물 자체의 질에 관계없이 그 모든 과정이 아이들에게 좋은 배움의 과정이 됐구나라고 하는 걸알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이들이 이 배움에 대해서 또 평가를 한게 있었는데요. 바로 시끄럽다는 거였습니다. 엄청 이게 진행되는 2주 동안
엄청 엄청 시끄러웠어요. 그런데 막 6학년 아이들이 다 같이 모여서 활동을 하는 것도 있다 보니까 6학년 막 복도도 시끌시끌하고 했었는데 이 시끄러운 데서 아이들이 확실히 그더 많은 거를 배울 수 있었고요. 한번 시끄럽게 되다 보니까 더 시끄럽게 되기를 원해서 6학년 전체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학교 전체 이걸 널리 널리 알리자. 우리 시끄러운 배움을 하게 되어서 이렇게 홍보를 하면서 1학년부터 5학년까지 다 와서 가게 이름을 맞추면 저희가 홍보한 가게 이름을 맞춰서 응모함에 넣으면 8명 추첨을 해서 가게 쿠폰을 주는 활동도 했고요. 그 모든 활동과 계획을 아이들이 직접 진행을 하고 이제 저 교사가 조금 조금씩 도움을 주는 걸로 그래서 학생의 아이들이 직접 방송을 해서 이렇게 응모해서 뽑아서 그리고 이제 그 철저하게 굉장히 자기들끼리 채점도 다 해가지고 12개가 다 맞는지 맞춤법도 안 틀려야 되고 하는 걸 했었고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전교적으로 다 굉장히 호응이 좋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장점이 있었고, 분명히 가게 선정이라든지 결제하는 부분에서 좀 번거로운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개선점이 있기도 했지만, 학생들의 목소리가 반영이 되었고, 아이들이 이 배움에 대해서 즐거워한다는 점에서 분명히 좋은 수업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는 학생들의 목소리를 더욱더 키우는 활동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까지, 제가 교실에서 실행을 했던 주제중심 프로젝트, 마을연계 교육과정 수업에 대한 소개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선생님들의 수업도 조금 더 즐겁고 활기찬 수업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